자리 이곳에 모임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크로스신학교의 신임 총장과 또 이사장의 이 취임식이 되고 또 이 신학교 2018년 가을 학기에 개강 예배가 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는 이 신학교의 재학생과 신입생과 교수와 동문들과 이사 여러분들과 교단의 여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교우들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결국 오늘 여기에 이 모임은 UPCA 지경신학교인 CTS Cross Theological Seminary 신학교의 일 때문에 연관되어 모두가 여기 모였습니다. 사람은 다른 동물과 달리 이성적인 그런 존재이기에 무슨 일을 하게 될 때에 그 중요성 따라 의미를 따라 가치를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신학생들이 왜 힘들게 이 신학의 과정을 선택해서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건가? 교수들은 왜 힘들게 이 교수를 감당하고 있는 것인가? UPC의 교단과 또 신학교 이사 배운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인원도 많지 않은 이 학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것을 쏟아부으며 헌신하고 투자하고 힘을 쏟는 것인가? 도대체 여기에 무슨 중요성과 의미와 가치가 있기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조직을 통해서 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물질을 통해 일하시는 게 아니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다수가 아닌 언제나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택하신 소수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현장 하나님의 일꾼은 3대의 직능으로 우리가 생각이 되는데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능이 중요한 직능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도 선지자의 그 역할은 정말 중요하고 특이하고 강력한 그런 사역이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신학교는 선지자를 세우는 곳이 바로 신학교입니다. 오늘날의 선지자를 양육해서 세우는 선지학교가 바로 신학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로스 신학교회가 그래서 신학생을 단순히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후예인 신학생을 양육해 세운다는 것이지. 오늘
그를 봉독한 예레미야 1장은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로 세워지는 중요한 장입니다.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중요한 그런 국면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지는데 무엇이 도대체 퀄리피케이션이 되어 있는가? 어떤 요소가 선지자로서의 세움을 받는 중대 요소가 되는 것인가? 그 첫째는 소명입니다. 콜링입니다. 선지자는 자기 마음과 뜻으로 세워진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한다고, 내가 하고 싶다고, 내 노력으로 선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구약의 선지자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불러 세워야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어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웠습니다. 이 당시에도 하나님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부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선지자로 자칭하는 소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뜻으로 선지자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는 말들을 하곤 했습니다. 예레미야 23장을 하실 수 있으면 한번 살펴보면 참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에 보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은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21절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다른 분들하여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예언하였으며 25절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몽사를 얻었다 몽사를 얻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26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취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야.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32절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데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나니라. 36절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사신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전하였습니다. 이처럼 그 당시에도 자기 마음대로 선지자로
행세를 했던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소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콜링이 없었습니다. 소명의 체험이 없는 단순히 나의 어떤 감성, 복사하면 안 될까? 말 참 잘하는데 어떤 내 느낌과 감성과 또는 일시적인 그런 충동과 또는 다른가 하는 것보다는 목사는 낫겠다. 그런 어떤 이익과 또는 상황에 밀려가지고는 목사가 되고 사역자가 되는 이런 일은 안 된다는 거죠. 당신은 왜 신학도 왔습니까? 예, 우리 할머니가 제가 나기 전부터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혼자 나오면 반드시 목사 만들겠다고 작심을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제가 건축업을 하고 이랬는데 할머니가 사흘 나흘 맨날 졸라대는 때문에 한숨없이 내가 왔습니다. 이런 분도 있고요.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신학교를 하게 됐습니까? 제가 장사를 해보니 장사도 안 되고 직장 생활 해보니 직장도 안 되고 이제는 한국에서 가는 돈도 다 까먹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뭐 생각해보니까 내가 뭐 특별한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암만 생각하고 저 목사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되어서 왔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거라면 꼭 신학교가 무슨 인생 그 폐차장 미술이라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하나 안 돼가지고 여기 왔다. 그분의 심령 속에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콜링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감당하고 목회자로서 새로 진료하는 사역자는 정말 이 소명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사야 6장에 보니 이사야가 높이 보좌에 올리고 앉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그는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볼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그 죄 많고 추한 모습을 보면서 화로다 나여 망해 되었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거룩하신 자를 배웠다고 자기 입을 쥐었다는 그런 자리에 천사 수람이 숯불을 가져다가 입술을 지져 정케 함으로 세워지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사야는 정면으로 하나님의 보좌와 내면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말에서 굴러 떨어져 꼬꾸라진 그 사울이 예수님과 더불어 직접 만나자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그런 콜링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아무나 부르신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이 불렀습니다. 너 나를 따르고
지명해서 불렀습니다. 제자란 부름을 받는 자입니다. 세상의 제자는 제자가 선생님을 찾아가죠. 성경의 제자는 선생님이신 주님이신 주님이 제자를 지명해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를 향하여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을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홀링이 있어도 소명을 받고 출발해도 중간에 나가서 빠지는데 실패하고 쓰러지는데 하물며 콜링도 없이 부름이 없이 어떻게 사역을 할 수가 있을까? 오늘 신학생만이 아니라 우리 신학생을 중심으로 한 연관된 동문 교수 그리고 이 사회 교단 모든 분들이 선지자에게 진정으로 있어야 할 첫째가 뭐냐? 콜링이라는 것은 소명이 있어야 돼. 소명감 없는 사람, 소명감이 있는 사람, 엄청난 차이가. 주님이 홀로 가신 거지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거기를 나도 가오 엄한 산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우리 크로시아 신학생들을 위시한 우리 모두는 비록 내가 죄인이고 허물과 실수가 많고 못난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날 불러주신다면 그게 첫 번째 퀄리피케이션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디 이 체험을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의 두 번째 필연적인 요소는 뭐냐면 전할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주된 직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이 임할 때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말씀을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선지자를 지칭하는 용어들이 몇 개의 용어가 있습니다. 한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여지는 단어는 나비라는 단어를 일반적으로 쓰게 됩니다. 나비라는 이 명사형은 나바라는 동사에서 오게 됩니다. 나바라는 이 동사는 그 의미가 물이 부글부글 끓는다는 뜻입니다. 마치 우리가 주전자에다가 물을 채워가지고 화로에 이제 넣었을 때에 이 주전자에 안에 있는 물이 끓게 되는 것입니다. 부글부글 끓다가 그 온도가 점점 올라가서 비등점에 이르게 될 때는 이게 팽창되어서 그 안에 온도가 팽창되게 될 때에 주전자 뚜껑이 들썩들썩 하다가 나중에는 피 하면서 주전자 꼭지가 그냥 진동합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일 개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될 때 강력하게 영감하시게 될 때 그 안에 그 영이 부글부글 끓다시피 되다가 갑자기 피한 것처럼 입이 탁 열리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르사대 하면서 막 쏴야겠죠. 그의 그 예언적이고 선지자적인 그런 말이 막 쏟아지게 되는 거죠. 이게 선지자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역자들, 우리 CTS의 신학생들은 전할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선지자로 세워져서나 아무것도 전할 게 없는 이런 것은 고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7절에 보니까 여기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말해라. 9절에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I have put my word in your mouth. 진정한 선지자는 전하는 메시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설교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없으면 결국은 그때부터 자기 말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결국은 거짓 선지자가 된다는 그 말. 아까 읽은 예레미야 23장에 보니까 몽사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신에 몽사를 말하는 무슨 뜻이냐면 꿈에 자기가 꿈꾼 꿈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꿈 같은 얘기를 하고 하는 신학생이 왜 신학교에서 3년이며 4년이며 세월을 보내면서 코에 피가 터지도록 왜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냐? 신학교 다니는 동안 의과대학이나 법과대학에서 혹은 약과 공부하는 분들이 달달달달 외우면서 지식으로 의사되기 위해서 약사되기 위해서 뭐 변호사 판사되기 위해서 그렇게 달달달 외우는 지식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 심령 속에 머리가 아닌 심령 속에 사명이라는 그 그릇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꽉 채우는 거죠. 말씀이 채워집니다. 왜? 전하기 위해서. 전할 말씀이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학교는 다른 과목들도 중요하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본문을 이 성경 말씀 본문을 능하게 다룰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신학교입니다. 목사가 되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본문이 주어졌는데 이 본문이 무슨 뜻인지 뭘 의미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아무런 아이디어가 없다면 해석이 안 되고 의미가 나오질 않고 레슨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는 공부 하나만 합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떨어졌는데 목회 현장에 떨어졌는데 이제 내가 목회를 감당해야 하는 모든 것이 말수가 드러났는데 이 말씀을 다룰 수 없다면 정말 황당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본문을 다룰 수 있는 말씀이 내 안에 메시지로 꽉꽉 채워져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지생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장자에 꽉꽉 채워야 합니다. 내 안에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 15장을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말씀을 얻어먹어야 돼. 에스겔서 2장을 보십시오. 에스겔서 2장 8절 인자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폐역한 족속같이 폐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먹어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먹어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내가 그것을 내 앞에서 펴시니 그가 그것을 내 앞에서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국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습니다. 3장 1절 그가 또 내게 주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아라 하시오.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워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너는 먹고 네 창자에 채워라 다음에 가서 구하라.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요한이 작은 책을 먹으라고 했어요. 먹었어요. 우리 CGS의 신학생들은 물론 다른 것도 잘하면 좋죠. 근데 무엇보다 말씀의 능력, 말씀을 깊이 선포하고 많이 많이 말씀을 받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게 무슨 꼭 mandatory로 몇 번을 읽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목회를 시작하려면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려면 신구약 성경 한 40독은 해야 그래야 그 말씀을
수가 있지 않는가. 1년의 시간이 한 번도 못 얻은 일반 평신도도 1년에 몇 번씩 있는 성도도 있는데, 아니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가 1년에 1독도 못 하는, 그건 너무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므로 메시지가 있는 선지자가 돼야 그게 진짜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선지 성도들 그리고 우리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배 안에 꽉 채워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있어야 할 게 있는 그거는 비전입니다. 이상, 환상이 있어야 돼. 오늘 본문 11절에서 16절에 보니 예레미야에게 비전이 주어졌고 비전이 있었음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두 번이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What do you see, Jeremiah? 두 번이나 질문하죠. 첫 번째 예레미야는 대답을 합니다. 예, 제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습니다. 살구나무 가지, 그게 뭘 의미하는 거야? 이 알몬드추리, 이 살구나무는 히브리어로 샤케라고 말합니다. 샤케는 그 의미 자체가 깨어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살구나무는 팔레스타인에서 모든 나무가 다 겨울철 동면을 하고 있는 그런 겨울 1월 중에 가장 먼저 꽃이 피는 나무가 바로 이 샤케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무는 깨어있는 나무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가 살구나무 가지를 비전으로 본 것은 곧 뒤따르는 12절에서 해석을 해주고 있듯이 예레미야가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은 얼른 보아서는 아주 겨울 그 추위에 파묻혀 도대체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꽃이 필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그 어떤 것보다도 일찍이 가장 먼저 깨어 꽃 피는 그런 살구나무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지금 우리는 볼 때는 뭐가 성취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매우 더디고 답답한 것 같이 보여져요.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살구나무처럼 슉 신속하게 다가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구나무 가지를 이상으로 보여줬어요. 두 번째 예레미야는 북에서부터 기울어지는 끓는 강화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14절 이하에서 직접 설명하고 있듯이 장차 바벨론이 북에서부터 유다로 쳐내려와 유다 민족에게 크나큰 재난과 환란이 임할 것을 보여주는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레미야는 두 번이나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도 장차 자기 민족들에게 이루어질 일을 미리 내다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에게는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선지자를 지칭하는 단어가 네 개가 있다고 했어요. 그 가운데 첫째는 나비라는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가 되고 또 하나의 자주 쓰여지는 단어로서 로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로에라는 말은 성경 미리 내다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선지자라는 말 대신에 선견자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선지자는 남달리 멀리 미리 내다보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장차 될 일들을 미리 내다볼 수 있는 신령한 안목이 선지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항상 시대를 앞서가는 자들이요 시대의 흐름을 인도하는 주도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북
북방에서 끓는 가마가 쏟아지는 걸 보듯이 지금 이 세대에 쏟아 부어지고 있는 저 불법과 불의와 불신앙과 불순종과 그 많은 재난들을 밝히 내가 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사명자들이 실상은 빚어놓는 지도자들이 되어 한치 앞도 내다보지를 못하고 헤매고 방황하고 있다는 사실. 지도자인 목회자가 교회의 지도자로 할 수 있는 목회자가 아무런 내려보는 것도 없고 보여지지도 않고 깜깜한 밤에 길 가는 것 같이 드듬고 앉았다면 그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눈먼 엘리 제사장과 같고 어르신 길로 정신없이 황금을 바르고 가는 빨람 선지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의 구애인 오늘 우리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대는 정말 어두운 세대, 혼합주의와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와 흐무주의와 자유주의와 인본주의와 개인주의와 온갖 사상들과 모든 것들이 집합되어서 아주 괴물 같은 이런 희한한 세계가 되어 인생들을 완전히 짓누겨가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진 우리가 보이는지 아무도 없다. 샥해도 안 보이고 끓는 가마가 쏟아지는 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눈먼 선지자가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예, 내가 지금 이걸 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선지자에게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 뭐냐? 보장이 있어야 됩니다. 보장, assurance, security. 선지자가 앞으로 나가서 사역을 할 텐데 이 선지자가 사역을 하는 사역은 쉬운 게 아니에요. 때로는 환난과 핍박과 심지어는 목베까지 당하는 선지자 가운데 목베해 주는 사람도 있고 톱에 쓸려 주는 사람도 있고 별별 방식으로 어려움을 겪는데 그런 위기와 위험에 처하게 될 때에 만약에 이 선지자에게 그 무엇인가 확신과 보장이 없다면 어떻게 사역을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에 보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어슈어스 보장이 주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로 그 큰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서 견고한 성읍과 쇠기둥과 높 성벽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견고한 성읍 45 city. 그러니까 이 45 이 말은 무장이 단단히 되어서 아주 강화된 단단한 그런 성벽을 만들어준다. 너로 하여금 누가 쳐들어와도 허물어지지 아니하는 견고한 성읍을 만들어준다. 뿐만 아니라 너를 쇠기둥으로 만들어준다. Iron pillar. 쇠로 철로 만든 기둥을 만들어서 암만 가사님들이 박고 암만 때리고 암만 두들겨도 우그러지거나 깨지거나 부서지지 않는 그 철기둥을 만들어도 야, 참 놀랍습니다.
4절에서 19절에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길을 가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일할 때 나를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박수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지만 때로는 형편없이 나를 짓밟고 나를 넘겨뜨리고 정말 짓밟아서 완전히 깔아내는 그런 세력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박수받고 칭찬받을 수만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앞서간 많은 선지자들과 사도 바울을 위시한 주의 종들이 무수한 환난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많은 모함과 많은 노예와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위로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보장이 없으면, security가 없으면, assurance가 없으면 우린 그냥 주저앉게 되고 뭉개집니다. 내가 네 이마로 하여금 금강석같이 막아주겠다. 금강석으로 막아주겠다. 팍! 막아버리면 다 깨져. 금강석으로 막아주겠다. 근데 또 나가가지고 김일처럼 박채만 하는 날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마치 견고한 성읍과 쇠기둥과 노성벽까지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와 함께하겠다고 구원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붙들고 최전방 전투에 투입이 돼서 극렬한 전투를 하는 그 병사들이 만약에 뒤에서 보급이 끊어지면 보급이 안 된다고 같으면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에게는 보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보급이 있습니다. 아멘. 신학교와 관련돼서 오늘 여기 다 모였습니다. 신학교는 오늘 선지자를 길러내는 기관이 신학교입니다. 제 학생을 비롯한 우리 모두는 선지자적인 그런 후예로서 그런 자부심과 그런 어떤 의식을 강하게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예레미야에게 넌 아이라 나는 말을 할 줄 모르고 그딴 소리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복종에서부터 선택해서 뿐만 아니라 열국을 이렇게 세우고 갖다 엎어버리고 건설하고 파괴하는 그 많은 능력을 네 입에 두었으니까 넌 누군지 알고 일을 해라. 여러분, 목사가 복음의 사역자인 목사가 입을 닫아 천국 문이 닫힌 것 그걸 아셔야 합니다. 구원의 백성이 구원을 못 받게 됩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원래는 선지자가 뭘 갖춰야 됩니다. 첫째로 사명이 소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콜링이 있어요. 둘째로는 메시지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꽉꽉 채워서 그 치는 말씀이 그냥 쏟아져 나오고 말씀이 있어요. 셋째로는 비전이 있어요. 보는 게 있어요.
이 깜깜한 차이 남다른 그런 영적인 시간이 이제 마지막으로 보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어떤 영역에도 그 나의 후견자가 되십니다.